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에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여기 그 기회를 잡아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분이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허은실입니다.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2015년 8월부터 이제 서울에서 경주 석세스 아카데미 다니면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암투병 중이던 동생의 병간호를 하던 중 애터미 제품을 접하게 됐다는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한 클렌징폼과 치약. 아직도 처음 애터미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동생네 집에서 처음 애터미 제품을 접했는데요. 동생이 이제 유방암 투병 중에 이제 동생 병간호차 내려간 동생네 집에서 그 화장실에 폼 클렌저랑 노란색 치약 처음으로 그때 접했습니다. 2011년 아이 둘을 낳아 기르며 누구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엔 남편의 월급으로는 역부족. 둘째 아이가 돌쯤 됐을 때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동생의 제안으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하면서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을 지내면서 살았는데 신랑 월급으로는 그게 이제 매달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많았던 거죠. 이제 직장맘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이제 구정, 2015년 구정 때 이제 친정을 내려갔는데 동생이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혼잣말로 이제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혼자서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죠. 그때서 이제 제가 제기에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혼자 생각을 했죠. 동생한테는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간호사로 3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그리고 애터미를 했을 때 3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서로가 다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그때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알게 되었죠. 그동안 꾸준히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대중 명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수익 구조와 비전을 듣고 자신이 찾던 일이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합니다. 1,400명 정도 되고요. 과연 그녀의 성공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소비자 데이라고 이제 해서 기존의 소비자분들과 신규로 처음 애터미를 접할 수 있는 소비자분들을 초대해서 직접 애터미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애터미에서 저희가 제품군이 여러 군이 있잖아요. 그 군대로 해서 이번 달은 뭐 건강기능식품군, 다음 달은 식품군, 뭐 생활용품군 이렇게 해서 매달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관리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문자나 전화로 제가 고객관리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센터 스케줄에 맞게끔 제가 초대하는 걸로 해서 고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비슷한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 고객을 이제 유지시키고 오토로 계속 쓰게끔 만들어주는 사업이라 고객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오토로 스스로 계속 사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서 제가 고객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품과 회사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설명으로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가 곧 애터미 브랜드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1:1 맞춤형 고객 상담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많은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그녀. 그 노하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제가 부산 사람이라 가까운 지인들은 다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있는 지인들한테는 SNS를 통해서 이제 제가 활동하는 애터미 활동 사진이라든지 신제품 같은 거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주변에 가까운 지인분들한테는 센터 스케줄에 맞춰서 초대 집중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보면 잘 웃잖아요. 그래서 친근감이랑 그리고 전문성 있는 모습,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회사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전문성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저의 행동이라든지 자세에서 그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다른 애터미 하신 분도 워낙 많지만 저한테 유독 더 여쭤보시고 구매해 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직이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동생이 유방암으로 아팠던 터라 가족 중에 이제 암으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모임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참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모임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 동생의 아픔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 설명할 때 이제 간호사적인 옛날 그 지식이 설명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폰서님은 원더우먼 같으신 분이십니다. 아이들도 케어를 잘 하시지만 정말 파트너들을 동서남북으로 시시때때로 꼭 정말 어디에든 나타나는 그런 분이시라서 저희들이 정말 스폰서님만 잡고 간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국장님은요 되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항상 됩니다, 될 겁니다 하고 항상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가 따라가면 참 용기가 나서 일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에서 집안일까지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커리어우먼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등 하원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가 출퇴근 시간.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열정을 갖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한다는데요. 놀이터에서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애터미 제품 얘기하고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애기 엄마들 만나면 고민거리가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 건강 문제라든지 집에서 쓰는 생필품에 대해서 궁금증이 참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면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데요. 애터미를 하면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가졌다 하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그 많은 추억 속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자들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석세스 아카데미 등을 다니며 사업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먼저 움직였다는데요. 2015년 결단을 하고 2015년 8월부터 경주 석세스 아카데미에 매달 이제 다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는 매주 주말 상관없이 이제 성공자들의 강의를 매주 들으며 그리고 실전에서 뛰며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직장 다니듯이 그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파트너가 없었는데 이제 리더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아, 리더가 되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었고요. 직접 뛰면서 몸 공부를 하면서 파트너가 나올 때 같은 상황일 때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성현 박사님이든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 강의든 들으면서 머리 공부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그 사장으로서 이제 준비가 되고 나니까 그때 파트너 사장님들이 한 분, 두 분씩 계속 이제 같이 모여서 같이 꿈을 안고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현 박사님 강의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는 되게 유머러스하게 강의가 참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성현 박사님 강의 때 착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되고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런데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동생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언니가 가입해라 했을 때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가입했던 거, 들었던 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 가는 그 거기에 한 반 정도의 성공을 성공했던 열쇠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성공자들의 스피치를 들으며 이 일은 삶이 어려운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닌 생활이 살만한 사람도 힘들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애터미가 가진 성공 열쇠라고 생각하는 그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했던 애터미가 저의 인생과 인생의 목표와 가치까지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꿈만을 위해서 달렸던 이 길이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제 꿈에 계속 플러스가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집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한 모습이 지금의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 하지만 그녀에게도 시련이 있었다는데요. 소비자한테 받는 거절이 제일 이제 크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그 사업 시작하기 초기부터 이제 제가 계속 가입을 하고 권하고 제품 쓰기를 권했던 저희 센터 근처에 있는 이제 문구점 여자 사장님 계시거든요. 매번 갈 때마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좀 기간을 두고 이제 또 갔었는데 그날은 치약이랑 치수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드리면서 제가 다시 회원 가입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회원 가입했을 때 이득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만 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이 그 표정이랑 그 손짓이며 그 다 포함해서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이 너무 좀 비참했던 것 같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 제품에 자신 있었던 만큼 얘기하면 모두 가입하고 일이 술술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자존심이 상했지만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되게 애쓰고요.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그러니까 친절하게 마무리 이제 대응을 하고 뒤돌아서서 들어갔을 때랑 다르게 더 당당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거절당해도 다 배움이라고 생각하는 긍정 마인드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 긍정의 힘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처럼 거절을 당했을 때 나는 저런 사람, 저런 인격의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소비자분을 만났을 때는 나는 저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참 많이 갖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성현 박사님 말씀처럼 정말 신사 숙녀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애터미랑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더 빨리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 하루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네트워커로서 아직까지는 인정받는 그런 한국의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즐겁고 재미나게 하는 팀이구나. 그걸 이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 네트워커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토 판매사란 책임감이다. 제품을 사용해주는 소비자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께 매 순간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대한다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 판매사란 책임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통해 진정 여한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허은실 샤론노즈 마스터. 그녀의 꿈을 애터미도 응원하겠습니다.